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좀 과거의 유물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작년 초쯤에 재원님하고 내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 뭐냐, 하이마이트 컴퓨터 분석하기 어떤? 그거는 하이마이트 컴퓨터 사비로 사기. 그거 해가지고 그때 내기에서 지면 하이마트에 가서 거기 있는 컴퓨터를 구매하는 그거를 걸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졌었어요. 아, 그 일부러 져준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은? 아무튼 그때 져가지고 제가 하이마트에 직접 가가지고 제가 고르는 게 아니고 직원분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컴퓨터를 한 대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컴퓨터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어이씨! 근데 오늘 이 컴퓨터를 제가 왜 들고 왔냐면, 여러분 뭐가 나왔죠? 엔비디아에서 3000번대 그래픽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이제 3080, 3090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 라인업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사이즈가 다들 좀 큰 그런 사이즈지만 이제 3070이 나왔어요. 3070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약간 미들에서 하이엔드 사이에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좀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 본체 사이즈에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를 하는 김에 나머지도 전부 다 싹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 컴퓨터를 완전 180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컴퓨터 겉은 똑같지만 속은 다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부품들을 가지고 변신을 한번 시켜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컴퓨터를 분해를 해가지고 여기에는 어느 부품으로 대체할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그 컴퓨터 부품을 전부 다 교체를 한 다음에 그 컴퓨터 테스트까지 하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판을 까면 이렇게 그래픽카드 브라켓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분해를 해야 글카를 분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브라켓까지 분리하고 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뺐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1060 3기가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바꾸겠습니다. 이 펜. 이 펜은 스논?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을 때 이 메인보드는 그래도 살려야 뭔가 원판을 훼손을 안 시키는 느낌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안 바꾸려고 했었는데 이전에 테스트했었을 때 이게 H310 칩셋 메인보드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전력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설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CPU 클럭 자체가 실 사용했을 때 너무 낮아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메인보드 자체도 아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SATA 케이블이 엄청나게 많이 꼽혀 있어요. 일단 메인보드를 드러냅시다. 이번에 업그레이드할 카드는 ASUS의 RTX 3070 미니 에디션입니다. 뒤집었을 때 윈이라고 했었나? 아, 여기 윈. 그래요? 아무튼 사이즈가 그렇게 안 커가지고 나중에 여기 딱 이렇게 들어가죠? 앞에 공간도 남고 높이도 문제가 없죠? 아, 보조 전원 같은 경우도 여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8 플러스 6핀 케이블밖에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는 안 돼요. 왜냐면 저거는 8 플러스 8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워 바꿔줘야 되고 파워 용량 자체도 500W이기 때문에 뭐 사용하는데 당장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간 사용했을 때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기 때문에 더 용량 높은 걸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는 예전에 확인했던 대로 델타의 500W 파워고요. 하드디스크도 사용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하드디스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외장 하드를 달으면 달았지 공간도 차지 많이 하니까 그냥 빼버립시다 아예. 그리고 이 케이스가 보시면 전면에 펜이 안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하고 이쪽 부분 있죠? 여기 사이 부분에 공간이 그렇게 안 커가지고 펜이 달릴만한 그 두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면에 펜을 하나 장착은 할 건데 지금 보시면 구멍이 없죠? 그래서 여기 구멍을 드릴로 뚫어가지고 안쪽에다가 전면 펜 하나를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릴을 들고 놓았습니다. 제가 원래 사용하던 임팩트 드라이버 앞에 스텝 드릴 비트를 껴왔어요. 대충 각을 보시고요. 하나는 여기 뚫려있는 이 구멍 써도 되겠는데요? 대충 여긴데 일단 뚫어볼게요. 네, 일단 뚫어보고 뭐 아니면 또 뚫으면 되지.
너무 세게 뚫었나? 아무튼 뚫렸습니다. 대충 체크 좀 해볼게요. 오, 쉐, 구멍 거의 조금에 빗나간 것 같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 구멍을 다 뚫었거든요?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전면 펜 하나, 후면 펜 하나. 상단 펜도 장착을 할까요? 상단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이즈는 120mm 사이즈 딱 맞고요. 오케이. 후면 120, 전면 흡기, 상단 120에서 펜 3개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뭘 다느냐예요. 파워 같은 경우는 일단 요거를 달겠습니다. 시소닉의 A12 600W짜리 3080 달고도 테스트를 했었는데 3080 권장이 750W잖아요? 근데 3070 같은 경우는 권장 파워가 650W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전력 소모 같은 경우는 한 400에서 450W 사이? 시스템 전체 전력 소모가 그 정도 될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픽카드는 아까 말했던 ASUS의 3070 KO 버전 이거 사용을 할 거고 CPU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하이마트지만 ASUS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왕 깔맞춤 할 거 ASUS 깔맞춤을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SSD 벤치하면서 사용했던 암드 시스템 ASUS 터프 B550 요거에다가 3900X CPU 라이젠 달려있고 메모리는 3200에 128기가 2개짜리 지스킬 거 그리고 SSD는 삼성의 980 프로 요렇게 다 달려있는 세트 요걸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 올라가는 게 언제쯤일지 모르겠네요. 차세대 라이젠 출시되고 이후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이제 이걸 바꿔서 쓰면 되니까 CPU만 아마 잘 나올 거예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ATX 메인보드는 안 들어가고 MATX 보드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MATX라서 딱 들어가요. 그러면 바로 시스템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쉴드는 이 박스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아이오 쉴드를 못 찾아서 아이오 쉴드는 없이 그냥 장착하도록 할게요. 하... 드디어 조립이 끝났습니다. 선정리는 대충 했어요. 이 케이스에 있는 그런 케이블들 중에서 그 메인보드에 맞게만 설계가 돼 있는 무슨 커넥터들이 굉장히 많길래 그런 것들은 일단 장착을 아예 안 해둔 상태입니다. 연 상태로 먼저 켜보고 그 다음에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켜졌다. 닫읍시다 그러면. 일단 이 컴퓨터 제가 아까 전에 16기가라고 했었나? 메모리가 그랬었는데 메모리가 32기가입니다. 16기가 2개. 수동으로 오버클럭은 더 하지 않았고요. 메모리는 그냥 XMP 3200에 C14 그대로 넣은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3900X 라이젠 9 그렇고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RTX 3090 ASUS KO. 일단 시네벤치 제가 R15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진행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 컴퓨터 벤치할 때 R20로 안 하고 R15 이걸로 테스트를 했어가지고 그거 대비해서 점수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R15를 먼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R15는 3900X로는 솔직히 뭐 껌이에요. 껌! 되는 속도 보세요. 말도 안 되게 빠릅니다. 점수 3066점이 나왔습니다. 그때 8700이었죠? 8700에 전력 제한 좀 걸려가지고 한 3.6기가 대체올고 한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1271점인가 나왔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거의 3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5배 정도 되는 점수고요. 이건 뭐 크게 볼 필요가 없고 R20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R20 한번 돌리고 점수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더 돌리면서 온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20는 그래도 조금 15에 비해서는 조금 더 걸리긴 합니다. 네, 점수는 6971점이 나왔습니다. 1세대 스레드리퍼 16코 32스레드짜리 이 CPU에 비해서도 지금 3900X 12코 24스레드인데도 2세대 더 늘고 나서 이제 점수 차이가 16코 제품보다 더 많죠. 솔직히 라이젠 1세대는 말을 아낄게요. 온도까지 같이 보면서 CPU 온도가 어느 정도 잡히는지 이걸 돌리는 동안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력 소모는 140W 수준으로 그렇게 막 높이 안 나오죠. 올코어는 3.9GHz 수준으로 돌아가고 전력 소모는 141W 수준. 이 정도면 솔직히 기쿨로 돌려도 크게 문제 없는 전력 소모 수준이에요. 온도는 76도 수준으로 케이스 내부 쿨링이 썩 나쁘지 않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망의 뭐다? 배틀그라운드 배그를 돌리면서 실제로 게임을 했을 때 CPU 온도는 근데 뭐 잘 나올 것 같지만 케이스 내부가 그래픽카드가 전력 소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내부 열로 인해서 그게 쿨링 해소가 잘 안 되면 CPU 온도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 게임을 했을 때 그래픽카드 CPU 온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클럭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틀그라운드 옵션은 해상도로 QHD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니터가 4K 모니터라서 4K로 해도 되기는 하는데 RTX 3070이기 때문에 3070 유저 정도면 솔직히 이전 세대의 2080 Ti급이기 때문에 약간 4K 게이밍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성능이라서 4K 게이밍 하는 유저에 비해서는 QHD급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QHD로 벤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올 울트라에다가 선명한 모션 블러 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테스트는 훈련장이죠. 훈련장 들어왔습니다. 오, 시작부터도 아주 부들부들해요. 3200 정도만 땡겼어도 무난하게 배그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물론 이제 프레임을 훨씬 더 고정을 잘 해가지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인텔 시스템에다가 메모리 오버클럭까지 하는 게 더 좋기는 한데 솔직히 뭐 일반인 수준에서 게임을 하시는 거라면 그냥 라이젠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3세대 정도는 무방해요. 근데 이제 뭐다? 4세대가 나왔으니까 4세대부터는 거의 인텔이랑 비비거나 넘는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프레임 타임은 꽤나 안정적으로 잘 나오죠. 프레임 같은 경우는 160프레임. 그래픽카드 온도 보시면 글카 온도가 80도 초반? 중반? 조금 높죠? 그리고 지금 꽤 시끄럽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새로 설치한 메인보드가 기존 가지고 있던 그 메인보드에 비해서는 PCI 익스프레스 16배속 슬롯이 한 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픽카드를 그 한 칸 아래 거기다가 다니까 밑에 바닥 그 파워 가림막이랑 갭이 이 정도밖에 안 남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 친구는 파워 가림막에 뭐 구멍이 뚫려 있고 밑에서 팬으로 공기를 올려주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로 바람을 빨아들여가지고 밖으로 내뱉는 그런 구조라서 지금 아마 흡기가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배기 자체도 엄청나게 잘 구성이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단 팬 하나 그리고 후면 같은 경우도 120mm 팬이 아니고 92mm? 저 팬 하나밖에 안 달려있기 때문에 케이스 내부 쿨링이 그렇게까지 잘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글카 온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클럭 같은 경우도 이제 팬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그래픽카드 클럭이 1700대 초반까지도 떨어지죠. 뭐 그렇다 치더라도 프레임 자체는 3070이 2080Ti급이랑 거의 비슷. 배그에서는 아마 약간 떨어질 텐데 지금은 올 울트라 옵션에서도 전혀 문제없이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CPU 같은 경우는 남아 돌죠. 케이스 내부 쿨링이 뭐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도 70도 나오고 있고 옵션을 한번 낮춰볼게요. 포스트 프로세싱 중간, 그림자 맨앞, 이펙트 맨앞. 이것만 해도 되죠? 여기까지 하면 글카 클럭이 떨어지더라도 로드율 자체가 더 남기 때문에 실 프레임 자체는 그냥 거의 풀로 뽑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프레임이 막히는 건 뭐다? CPU 때문이다. CPU하고 램 쪽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다? 여기서 이렇게 옵션을 낮춘 상태에서 지금 로드율이 70밖에 안 나와요. 이 상황에서 프레임을 더 뽑으려면 1900K를 가셔야 된다. 1700K나 거기 가셔서 메모리 오버를 바짝 당기시면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도 프레임이 뭐 140, 150, 뭐 160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라이젠 4세대 쪽도 프레임이 그 정도 수준까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컴퓨터 이전 컴퓨터하고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성능 차이가 납니다. 이전 컴퓨터는 인텔의 8700에다가 1060 글카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FHD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쿨링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좀 만족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긴 했어요. 그리고 소음 자체도 그 쿨러 자체 소음이 굉장히 심했어가지고 굉장히 불만족이었었는데 기본적으로 소음 자체가 뭐 엄청나게 하이톤을 때리는 그런 소음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저거는 뭐 메인보드를 그러니까 16배속 슬롯이 한 칸 위에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한다면 나쁘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네요. 일단은 지금 보셨다시피 이전 시스템하고는 완벽하게 다르게 스로틀링이 걸리는 문제는
크게 없고 실사용 이제 게이밍을 할 때는 그래도 그래픽카드 쪽의 쿨링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조금 성능이 감소되긴 한다는 거. 그래도 웬만한 시스템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좋은 사양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케이스를 제외하고 내부 부품을 거의 다 바꾸긴 했지만 제가 그 옛날에는 이제 뭐 삼성 디지털 브라자라든지 하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그런 데서 파는 컴퓨터들을 동세대 제품에 비해서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은 제품들만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름 있는 회사들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진행을 하면서 꽤나 뭐 썩 나쁘진 않은 수준의 제품들도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구매한 것 같이 약간 폭탄에 가까운 제품들도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